Nice indeed.안녕하십니까. 궁서체 롤방송 게임스테스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이고요.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강퀴 강승현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약간 허전하죠? 네, 오늘 저보다 머리 크신 분이 없으시네요. 확실히 더 큰가요? 맞아요, 확실해요. 제가 해설할 때 좀 더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원근간 그 효과예요. 그렇습니다. 네. 하긴 또 그 빅토르 하강석 해설이 네. 원근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요. 그렇죠. 네. 잘 보면 항상 뒤에 있어요. 엄청 뒤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커버인다는 원근을 무시하는 네 그런 실제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강석 해설이 굉장히 지금 미룰 수 없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번 주만 저희 둘이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한 주간 또 많은 이슈가 있어. 있었고 또 NLB의 또 두 경기가 네. 치러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난주 첫 방송을 하면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확실히 모든 경기를 복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약간은 지루한 감이 있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엄선해서 네.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왜 화장 안 하고 나왔느냐? 나는 원성이 있지만 좀 피곤해요. 어쩌다 하루는 좀 화장도 안 하고 나와야. 그렇죠. 그렇죠. 인간미가 있어야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복귀할 경기가, 낮은 쉴드 대 SKT T1. 네, 그렇죠. 첫 경기는 블루 사이드를 낮은 쉴드 가져왔고요. 퍼플 사이드는 SKT T1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SKT T1이 굉장히 많이 라인을 많이 꼬았죠. 그렇죠. 이제, 이블린을 픽했는데, 레퍼드 선수가 이블린을 가지고 왔지만, 레퍼드 선수가 미드로 가고, 그 다음에 쉐는 라인 사업을 유도하면서 바텀 솔로를 갔고요. 동시에 보듀오가 탑으로 올라가는 라인을 굉장히 잘 꼬았어요, 정말. 그렇죠. 쉐과 이블린을 선택했을 때 당연히 이제 뭐 요즘에 좀 자주 보이는 모습이죠. 탑 라이즈라던가. 그래서 그렇죠. 수노 선수가 이제 올라가려나 했는데 이블린이 미드를 가고 수노가 바텀을 갔는데 레이븐과 스타라스트가 탑 라인으로 가고 정말 많이 픽부터 시작해서 라인 자체를 많이 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 나머지 방송했던 부분을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일단 뭐 시작하기 앞서서 왜 그 래퍼 선수가 이블린 픽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수노 선수가 그 게임을 시작한 지가 오래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미드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이블린 플레이의 경험이 적은가 봐요. 그래서 래퍼 선수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블린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장면 한번 본 다음에 장면 쭉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보듀오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정화 전멸까지 모두 쓰고 하지만 줄타기를 통해서 퍼스트 블러드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미니언이 딱 두 마리 이게 죽으면 논타임 스킬 각이 나오는 거예요. 네. 뒤늦게 그걸 알고 도망가는데 이미 각이 나오죠. 여기는 여기까지 이쪽을 쭉 끌고 왔으니까 유도를 잘한 거예요. 이거는 배자수사 유도를 잘한 건데 애초에 이 각을 내주면 안 되는 거고 상대 라이너가 쉔이기 때문에 갱홍이 정말 좋단 말이죠. 그리고 앨리스는 4렙의 쌍버프. 보듀오가 당장 싸움에서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싸울 각을 주면 안 되는데 여기 싸울 각을 줘버렸어요. 그냥 그 자체가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렇죠. 싸울 각을 준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였고, 이거 뭐 정화 전멸로 도망갈 수가 없는 게 거미줄 타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앨리스가 레드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스펠이 모두 빠지는 데다가 퍼스트 블러드까지 내주는 네 그렇죠 네. 당장 죽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스펠 다 쓰고 죽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당장의 플레이에 있어서 과감한 플레이를 못하게 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블린이 스펠이 둘 다 있고 쉔의 궁극기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신짜오가 전멸이 있긴 하지만 타워 안에 있고 체력 별로 없고요 그렇죠. 미니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니어로 충분히 얼굴 넣고 타워까지 딱 근접해서 딜교환 시작해요. 네. 쉔궁 믿고 날아와서 마무리하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애매한 건 과연 신짜오가 전멸을 잘 썼다면 살았을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제 생각은 전멸을 썼어도 이블린이 따라와서 스킬 사고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따라와서 좀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장면 같은 건 정말 안 쓰고 죽은 게 이 상황 전에 이제 조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은 편집이 되지 않은 화면이 있는데 우선 네. SKT가 먼저 탑 1차를 먼저 밀어냈고요. 또 실제 이어서 10분이 되기도 전에 미드 1차, 바텀 1차까지 모두 밀어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초반부터 굉장히 타워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났었고 또 타워를 좀 빨리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미 쉴드가 드래곤을 먹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글로벌 골드에서는 이렇게 뒤처지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안일한 플레이를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장의 이득을 많이 봤는데 그 이득을 잘 못 꾸려간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인과 소나가 네. 올라오죠. 베인과 소나가 올라오는데 같은 편에 어떤 도움을 줄 선수들이 다이애나가 있었는데 다이애나 순간에는 쿨타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건 SKT형이 잘 싸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엘릭서 따라가면서 고치 그리고 여기서 거저요 막 이거 한번 나오죠. 그렇죠. 네. 저 장면, 예, 저 장면 자체가 재밌어서 넣은 건데 네네. 일단 그 싸움 만들어낸 SKT팀의 플레이가 정말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대로입니다. 네. 이게 좀 생각보다 약간은 긴 퍼즈였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이거 퍼즈를 끝난 네. 뒤에 장면까지 보여드릴까 말까 하려다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게다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죠. 깨말못인 제가 봐도 그렇죠. 네. 한치의 운명에 운명이 보이죠.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딱히 네. 저희가 편집을 해서 넣지는 않았어요. 네. 방금 장면에서 주요히 보실 거는 이제 다이애나의 순간이던 쿨타임을 잘 이용한 SKT1의 잘 한타 만들기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장면 신짜가 먼저 싸움을 걸어요. 그 동시에 보듀오가 내려오고 지용고 또 오죠. 네. 케넷까지 내려와요. 이거 다 잘만 됐으면 어떻게 좀 샌드위치처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한 명 잡고 전멸. 추가적으로. 근데 이게 왜 되냐면은 쉔이 궁극기가 지금 쿨타임이에요. 네. 그리고 미드라인에 지금 여기 타워가 없으니까 SKT형의 타워가 1차 타워가 없어가지고 당장 타워 주도권을 뺏긴 상황이라 먼저 이렇게 라인 밀어놓고 딴 데 가버리면은 아무래도 이블린이 미니언 정리하고 가면 늦어요. 네. 그 점을 잘 이용했고 쉔이 궁극기 없는 것도 잘 이용했고요. 거기서 벌어진 약간 이득. 이건 다이애나 순간이동까지 쓴 거기 때문에 다이애나 순간이동 쿨타임이 있고 쉔의 순간이동 쿨타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낮은 실드에 당연히 가져가야 될 이득이었고 바꿔 말하자면 SKT1은 약간 좀 안일하게 플레이한 당연한 얘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장면에서는 엑스피션이 유효한 갱을 해줬지만 그 전이나 후로 계속해서 약간 텔레포트가 의미 없이 빠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텔레포트가 그렇게 뭐 임팩트가 크진 않았어요. 이 부분도 네. 그렇지만 그래서 베이전 선수 쓸쓸히 또 살아가고요. 네. 약간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뒤입니다. 네, 한타 장면이죠. 여기서 쉔과 이블린. 네, 이게 이블린 위치 잘 보시면은 이블린이 어그를 다 맞고 있어요. 네네. 다 맞고 있는데 이걸 안 죽고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살아가요. 맞을 거 다 맞고 살아갔거든요, 지금 이블린이. 이번에 이제 이게 바로 요즘에 안 그래도 저희가 2부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그 쉔과 이블린의 궁합이 네. 네, 찰떡궁합이라는 그런 얘기를 평가를 듣는 또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한타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이 고치. 이게 솔직히 미니언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맞을 거 생각 못했을 거거든요. 액페 선수가 정말 잘한 선수로 유명한데 이런 걸 맞출 정도로 이건 벨리안 선수가 잘 만들었고 여기서 한타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스킵 충분히 들어가고 3명까지 딱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이 실드량도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에다가 쉔 궁극기까지 합쳐지면서 그쵸. 굉장히 오래 지금 어그를 끌었는데 체력 거의 닳질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당장에 다이나 얻어맞는 바람에 자신이 딜할 상황이 안 나왔거든요.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네. 여기서 SKT1이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까 저희가 잘 짚어뒀듯이 미드 1차 타워와 바텀 1차 타워를 먼저 밀었는데도 이렇게 상황이 나오면 안 되지만 이거는 경기 중간중간 저희가 계속 짚어드렸지만 낮은 실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타워를 먼저 밀었고 상대가 이블린이나 쉔이 있는데도 압박 플레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블린과 쉔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라인 클리어가 별로 안 좋아요. 이쪽 팀 보면은 그렇죠. 소나, 베인, 쉔, 앨리스, 이블린 누구나 라인 컨트롤, 라인 치우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챔피언들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블린은 몰려오는 라인을 정리하는데 뛰어나지 않고 앞서 나가서 빨리 정리하는 게 빠른 거지 몰려오는 라인을 정리하는데 최악이거든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스킬 사거리가 짧은 챔피언들이 이래요. 그 니달리 같은 챔피언이 이제 푸시력 좋고 뭐 라인 클리어 빠르다 이런 말 듣는데 푸시를 당할 때는 그게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내 몸을 던져서 내가 라인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얻어맞게 돼요. 이블링이 딱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팀은 라인 클리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실드가 어떤 그 추가적인 이득을 못 취했어요. 특히나 블리츠가 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네. 예언적인 형 먹고 백컨트롤 시작하고 상대 나오는 거 잘라내는가 라인 앞방 넣든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잘 안 돼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SKT가 드래곤을 한 번 더 가져간 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익스페셜 여기서 피하는 무빙까지는 좋았고 라일라이가 있어요. 라일라이 레드 알지 않아요? 라일라이가 있죠. 슬로우 계속해서 걸리고 크리스탠도가 진짜 깔끔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깔끔하게 잘 잡아내면서 사실 핵심 딜러가 지금 다이애나거든요. 트위시가 잘 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이애나는 잡으면 딜이 없다. 그런 판단에 지금 정말 깔끔하게 플레이 잘했고 에스도 한타 쉔이 궁극기가 실쿨이죠? 실쿨 정말 네. 조금 남았어요. 안쪽에 와드 박으면서 여기서 이미 엘리스가 먹었고 여기서 샌도가 대박인 게 두 명을 묶었어요. 핵심 딜러 두 명을. 그렇지. 로코, 도코와 엑스페션. 네. 사실 여기서 케네는 딜러가 아니고 지정 부수는 역할이거든요. 신짜오와 함께. 근데 여기서 캐스에도 두 명 같이 맞으면서 안쪽에 신짜오가 진짜 린치를 당합니다. 집단 린치를 당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신짜오가 녹아요. 신짜오가 녹고 혼자 남은 다이애나가 뭐 여기서 베인 같은 거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케네도 뒤늦게 오는 바람에 보시면 케넨도 지금 궁극기가 없죠 지금? 그러면서 레이븐 일단 또 놓고 금방 잡아냈고요. 네, 이건 진짜 그 스타라스 선수의 크레센도가 만드는 한타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먹은 시간의 범과 동시에 상대 딜 핵심자 두 명을 묶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돼서 일단 첫 번째 경기를 대충 살펴보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실 그 실드 자체도 좀 실수가 잦았지만 SKT T1도 실수가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양팀 모두 실수가 좀 많아서 네. 네. 1경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경기만이었다면 서렌의 손이 네. 올라갈 정도로 어처구니 그렇죠. 실수를 좀 많이 보여줬던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론을 먹으면서 들어온 낮은 쉴드를 모두 잡아내고 에이스까지 띄우면서 SK T1이 서렌을 받아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플레이라던 그런 거 없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상대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잡아내서 그거를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운영법을 또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는 스무스하게 갔어요. 정말 네. 스무스하게 이렇게 원사이드한 경기도 아니었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진짜 흔치 않은 경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 와중에 낮은 실드가 자신이 유리했던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내려가면서 거기에 SKT1이 치고 올라온 운영적인 허점을 잘 찌르고 들어간 SKT1의 어떤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으로 보실 경기는 바로 또 낮은 실드와 SKT1 1팀의 2경기입니다. 이번에 또 블루 사이드가 SKT1이 가져갔고 이번 퍼플 사이드가 낮은 실드입니다. 일단 낮은 실드 같은 경우에는 쉔을 밴을 네. 해줬고요. 또 블루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다이애나 그리고 라이즈, 앨리스까지 밴을 해주고 이번에도 또 SKT1은 한 번 더 라인 스왑을 해줍니다. 레퍼드가 자르반을 픽을 하면서 그렇죠. 네, 혼란을 좀 줬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임기응변이었어요. 자르반 픽 자체는 정글러로 픽한 것 같았는데 상대 픽의 그 솔로 라인을 보니까 블라디랑 케넨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카직스로 뭐 어떻게 해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그냥 여권 생각하면 카직스 그 블라디나 케넨 누가 봐도 자르반은 할 만하거든요. 역으로 킬 타이밍도 킬각도 잴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라인 싸움 염두에도 자르반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냥 임기응변으로 또 자르반이 그래서 탑을 가고 또 카직스를 피우려 했는데 그게 정글로 돌아가고요. 그렇죠. 대신에 베인과 자이라가 또 이번에 또 탑으로 가고 네. 그리고 또 자르반이 바텀 출발하는데 이번에도 난실드 질 수 없다는 듯이 마찬가지로 FA 블라디가 또 미드 그리고 세이브의 케넨이 탑으로 가면서 또 낮은 실드에서도 한번 라인 수업으로 꽈줬죠. 그리고 노페 선수의 람머스가 이제 같은 88 라인의 정글러인 클리스 선수와 마찬가지로 람머스를 잘 다뤄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람머스가 어떤 좀 초반에 망한 거 말고는 중후반에 좀 움직임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까지 함께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돌려주시죠. 여기, 네.
4분입니다. 노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네, 이 장면 보시면은 지금 그냥 차로 정글럭길이 온 거예요. 네네. 정글럭길이 왔는데 지금 카니스 약간 앞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노태 선수가 전멸 도발을 해요. 하는데 이게 도발이 1레벨이다. 그러니까 1레벨에는 그 웅크러들기 찍고 네. 2레벨에는 대회전 찍고 3레벨에 도발 찍으니까 도발이 1레벨이라 시간이 진짜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벨자 선수가 도망을 가요. 전멸까지 쓰고 점프하면서 도망을 가고. 네, 도망을 가고 마찬가지로 울프 선수도 잘 도망가요. 여기서. 네네. 여기까지는 일단 그냥 노페의, 오래 기다린 노페의 손해다라고만 단순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진짜 큰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누가, 일단 보기 전에 말씀드린 건데,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레퍼런스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라모스랑 대회전으로 구를 각이 없어요, 지금은. 네네. 구를 각이 없으니까, 이걸 울프 선수가 밭갈기로 한 번을 띄워주거든요. 날아온 거 보니까 띄워준 거야. 자기가 죽을 거 알고 아니까 안 네. 띄우면 내가 죽는다. 그런 판단에 띄웠는데 띄우는 바람에 타오그로 울프 선수 끌립니다. 그리고 그걸 잡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루크로스 선수 미니언이 죽어서 네 타워 탱킹이 로코 놓고 빠지죠 이쪽으로. 그렇죠. 혼자 나왔어요. 미니언 다 죽었는데. 네네네. 도망을 가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노페 선수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렇죠. 사실 이 실드를 봤으면 받고 우리 미니언이 없는 걸 봤으면은 뺐어야지 맞는 건데 이 황금의 방패 그 실드 양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고 타워에 맞아 죽거든요. 타워는 진짜 세요. 너무 세죠. 이 또 타워 패치 얘기는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입에 거품을 물고. 네. 이게 다 두 방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죠. 지금 도발하고 죽어요. 도발하고. 네. 이게 네, 진짜 대박. 사실은 진짜 트리플 킬이 나올 정도의 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위치가 안 좋았어요. 위치가. 네네. 전멸이 있었는데도 여기 위치에서 딱 베인이 있으면 딱 선고 각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아 이거 선고 쓰겠다 생각했는데 반응이 늦은 건지 생각을 못한 건지 스톱 맞으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이러면서 또 전진파밍까지 이게 신지든지 베인인지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타워를 두고 오히려 그 다음 웨이브를 먹고 있는 모습 보여줬죠. 네. 이러면은 이제 여기 미니언 손에 대포 미니언도 있죠. 그리고 앞에 오는 여기 미니언까지 다 놓치게 돼요. 이 그렇죠. 웨이브가 약 2.5개거든요. 웨이브가. 네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떠한 그 해설들 말씀하시는 그 심리적 스노우볼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노페가 무리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 3레 그러니까 2레빈가 찍고 내려와 3레빈가 찍고 내려와서 네. 1분 가량을 바텀에 낭비를 했다. 그런데 키를 따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편체를 굉장히 많이 달았고 레포 네. 대체력도 적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려봤다가 오히려 더블 키를 주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세이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밑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여기서 버텨보려고 하다가 킬까지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상황 나온 것 자체가 아까 바텀에서 서로가 서로 정글러가 커버를 갔는데 거기서 세 명이 있는 라인이 이득 못 보고 손해를 보면서 이쪽 라인이 구멍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세이브 선수가 그 선고각을 못 보고 죽은 것도 실수긴 한데 애초에 이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았다 세이브 선수에게 약간 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네. 계속해서 2대1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초반에 좀 약간 좋지 않다 나지실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요. 그렇죠. 밀어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자르반 기창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땅에 버리면서 이동기도 쓰느냐 템이 지금 야만의 몽둥이가 나왔거든요. 아. 이게 자르반 6레벨 넘고 야만의 몽둥이가 들고 있으면, 야만의 몽둥이 들고 있으면은, 그 EQ 에어번에 궁극기 한 방, 그리고 평타 한 번에 약 원딜 체력이 800 정도가 빠져요. 700에서 800 정도가. 700에서 800 정도. 예, 네, 그 원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한 번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 네, 잘 살아가지만 여기서 오히려 스타라스 선수가 이거를 잡아냅니다. 이거는 정말 네. 사실상 레퍼드가 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레퍼드 선수가 아까 거기서 키를 많이 못 먹었으면 경험치가 딸려서 죽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레벨 딸려가지고. 그렇죠. 1레벨만 못 알았어도 죽는 체력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흥에서 레벨은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안 죽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거 욕심내다가 로크 선수가 이거 그 속박 맞고 죽고. 그리고 아까 그 초반에 한 번의 무리가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모든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지금 시간이 좀 거의 그 바로 네, 다음이에요. 람머스 랜턴과 람머스. 자,
잘 피했습니다만 이거 자리랑 무조건 죽고요. 이거는 뭐 랜턴 갱을 잘 활용했다. 네. 네, 이건 되겠네요. 그러면서 럭스가 좀 내려왔는데 시간을 좀 약간 낭비한 골이 됐습니다. 네. 랜턴 갱 활용은 잘했어. 여기서 또 엑스프레션이 미친 피지컬 보여주죠. 왔는데 네. 혈사병 그냥 뿌리면서 서머너 스펠 하나도 소비하지를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타임에 에서현 선수가 뭐 마관템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보호용 아이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르반이 방템이 없어요. 도란 실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 타이밍에 특히 그 9레벨 정도부터 13레벨까지의 블라디 딜이 정글러나 방템이 없는 딜러들이 버티기 진짜 힘든 딜이 나와요. 그거 단점이 그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데 딜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스킬 푸 돌리는데 반 피가 넘게 나가요. 네. 이거 또 한 번 더 돌리면 죽는 거거든요. 이게 또 기창 또 오니까 여유 있게 또 피웅덩이로 빠져나가고요. 보면서도 와와 하면서 봤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그냥 미드 블라디가 왜 좋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네. 같이 컸을 때 다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찔러옵니다. 아쉽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그래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네. 안 써요. 전멸이든 뭐든. 야, 하지만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주면서 잘 살아갔어요. 하면서 모든 그 다른 챔피언들의 그런 스킬 쿨 같은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저는 전멸이 있는데 왜 대격변에서 빠져나가는데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때 그 심상태가 어떠냐면은 어쨌든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네. 이게 이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 럭스의 스킬을 피하는 게 진짜 심리가 되게 재밌거든요. 보시면은 엘피아 가만히 안 있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다 실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빛의 속박은 피웅덩이로 그리고 야 마지막 데마시아는 전멸로. 그렇죠.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 속박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놓치게 된 거고 덕분에 엘피아가 자신이 도망갈 시간 충분히 번 거죠. 저렇게 무빙 왔다 갔다 해주는 것 자체가 진짜 상대 미드에게는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뭐 보는 사람이니까 뭐 저기 왔다 갔다 걸지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상대한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럭스 같은 경우는 스킬 쿨이 좀 이렇게 짧은 편은 아니죠. 궁극기에 비해서 다른 뭐 Q라던가 E라던가 하는 것은 여기서 네, 그렇죠. 잘 끌어줬고요. 상승 잘 맞았죠? 네. 여기서 먼저 벨지안이 끊기게 됩니다. 지금 용화 판타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카닉스 정글의 단점이랄까요? 그 다른 정글러들 자르반이나 리신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스킬이 좀 좋아서 네. 예를 들면 뭐 와드 방어 아니면은 다른 언덕 지역의 이런 기창 콤보 네네. 이게 탈출이 굉장히 용이한데 카지스의 도약은 거리가 너무 짧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렸죠. 벨지안을 잡았기 때문에 신나죠. 지금 안 그래도 드래곤 헌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 정글러를 잡아낸 쉴드 굉장히 신나게 드래곤 트라이를 일단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르반도 탑에 있으니까 그 미드 블라디는 굳이 내가 올 필요가 없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노페님 이거 한번 나올 뻔한 장면이 그렇죠. 여기서 이걸 살아가요, 이거를. 네, 정말. 그 이것도 상대 럭스가 스킬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안불안하니까 안 가고 있다가 강타 쓰고 가요, 딱 이렇게. 네. 딱 이게 그리고 자기가 궁도 좀만 빨랐으면 이거 높여 죽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운도 좋았지만 침착하게 잘 대응한 높여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경기였고. 네. 일단 그 무빙은 왠지 그 라머스가 또 큐큐 하면서 약간 가장화장 다리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 장면은 애초에 다시 보시면 되겠지만 라머스 시야가 없는 것도 중요했는데 만약에 먼저 뛰고 자르반이 스킬 다 썼잖아요. 그러면 네. 케네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도발을 먼저 맞으면서 스킬을 제대로 못 써요. 제대로 이미 체력이 다 빠진 상태로 도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벨지안 선수는 한규형 죽는다 이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버려야지 이런 건. 네. 네.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드래곤 한타 이후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건 뭐 깔끔한 좋은 플레이였어요. 네. 궁극기까지 쓰면서 잡아내고요. 네, 이건 뭐 굳이 잘못 따지자면 이쪽에 와드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 나온 세이브 선수의 잘못이라기도 뭐한 게 여기 있었거든요, 사실. 이상하게 항상 네. 보면은 다른 포지션은 굉장히 가차없이 가는데 네. 탑 라이너들은 약간씩 좀 약간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이거는 그 예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미드라이너들끼리 만나면은 내가 넌 이긴다는 얘기해요. 그리고 바텀라이너들끼리도 아 그래도 저쪽 팀이 내가 이기지 않나 이런 얘기하는데 탑라이너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야 니도 진짜 고생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간 좀 동병상련의 느낌을 느끼면서 아 너도 참 고생하는데 예, 나도 안다 그런 거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빅토르에서 나오니까 탑은 또 빅토르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아, 그 제가 또 미드 까는 거 제가 또 특출하거든요. 아, 미드. 다음에 미드 쪽을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드 쪽을 제가 담당해. 또 요즘에 또 네. 수노 분노 같은 노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노담 노궁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게 또 예전에 수노 가시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확실히 처음에 데뷔할 때는 정말 화려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사실 또 그 다음에는 임팩트 있는 모습. 이게 반대가 됐죠. 처음에는 정말 잘하는 임팩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수노궁 이런 느낌이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과거를 좀만 되돌아보면은 슈퍼루키가 진짜 많았어요. 슈퍼루키가 진짜 많았는데 그 슈퍼루키들은 약간 좀 거품이었나라는 느낌이 드는 얘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오히려 그전 시즌에 거품했던 선수들이 오 얘가 원래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네, 이번에 시즌. 확실히 아무리 재평가가 대세라고 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희가 그 다음 경기로 보실 게 KT 롤스터 B 그리고 낮은 소드잖아요. 네. 그래도 썬데이 선수도 굉장한 슈퍼 루키로 당시에 엄청난 네. 슈퍼 루키였죠. 미친 고딩이었다가 그냥 미친이 됐다가 요즘에는 또 좀 평가가 좀 좋지 않은데 그것까지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남은 장면 보시겠습니다. 시간 좀 흘렀죠? 네, 이건 이제 케인 죽는 장면이었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라머스 미드 쪽으로 내려오다가 바텀 쪽으로 내려가고요. 네, 여기서 레이븐이 먼저 네, 볼게요. 로저 라머스가 네, 그리고 깔끔하게 도발 들어가요. 여기서는 무조건 레이븐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와, 진짜 이건 진짜 만약에 동교진을 누린 것이었는데 이게 네.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그 대단한 건 여기서 전멸을 안 쓰고 잡았어요. 네.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원래는 도발 이렇게 맞으면은 죽었다 생각하고 도망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뒤에 자이라는 럭스 다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 얘기했을 거예요. 간다 버텨 도망가 살려줄게 이런 말 했을 건데 이 선수는 그 생각 안 해요. 아 내가 죽겠구나 얘는 잡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도발 풀리자마자 바로 스네쇼 타겟을 바꿔요. 그렇죠. 와, 사실 또 정글러와 서포터가 먼저 이제 걸은 거기 때문에 딜적인 부분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스레쉬를 잡고 죽은 모습이 정말 굉장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러커 선수의 무빙이 문제 있었어요. 왜냐면은 좀만 잠깐 돌리고 다시 볼게요. 여기서 물렸고 이게 만약에 유도한 낚시였다면은 네. 노페 선수가 내려온 타이밍에 호응해준 게 맞아요. 아, 오히려 저 부시 쪽으로 갔어야 했다. 아니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호응해준 게 맞는데, 부시 쪽으로 가는 거 좋았어요. 네. 부시 쪽으로 가는 거 좋았는데, 여기서 스타라스가 한번 막아요, 이거를. 막는 걸 봤으면 빼야 되는데, 왜냐면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 지금. 그렇죠. 봤으면 빼는데, 이걸 들어오다가 오히려 뭐라고.